가수 우리 모정애님을 모십니다. 박수와 함사. 이 노래할 때 안 올랐대요.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, 그죠? 예, 그나저나 이뻐요? 아, 예예. 예. 제가 원래 인간성이 그렇습니다. 저게 좀 단장님이 이걸 밝히네. 이걸 밝혀요.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거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되거든, 사실은 귀한 거라. 근데 여기 안 넣으면은 저 단장이 뺏어가. 어딘지 모르지 뭐. 알게 뭐예요, 그죠? 예. 아이고, 다음 노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곡 더 줘보세요. 같이 같이 박수 치시면서 아시는 노래네요. 같이 하세요. 오늘
한 거 줘야 돼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그럼. 아유, 박수 여지껏 치셨는데 뭐. 아, 그래. 아니, 그분은 그냥 몸으로 떼시는 분이에요. 놔두세요, 그냥. 예, 모종이한테 아주 정신을, 이승을 잃으셨어. 맞아. 언니 질투하고 이런 건 아니시지? 예, 그냥 잠깐만 빌려서 놀다가 기사나 안 내고 다 보내드릴게. 원장님! 네! 한결! 한결! 훌륭합니다! 아이고, 정말 미치겠어요. 아니, 뭔 출연료 주시면서 또 존경합니다. 아이고, 쑥스러워 죽겠습니다. 자, 이제 인생 불러야 되니까 올라오세요. 예? 인생 불러야 되니까 또 올라오세요. 아, 여분이 인생 나와요? 인생, 그럼. 올라오세요, 그 올라오세요, 올라오세요. 후배가 인생을 제 노래를 너무 네. 잘 아니, 불렀어요. 뒤로, 뒤로, 뒤로. 뭐 앞으로 왜 안 와? 아, 여기 나오셔도 돼요? 왜냐면 할애해드려야죠. 내가 오빠니까. 아, 오빠가 이제 그럼. 특별히 왜냐면 모종현님이 나이가 43이니까 내가 44 40 금방 배워가지고 나왔어요. 다 올라왔어요? 네. 물들여 물들여 그렇지. 아이고, 타임 한번 잡아드려야지. 그럼 왜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타임을 잘 잡아줘야 돼요. 그럼 자, 인생이란 노래가 지금 전국에 난리 났어요. 그죠? 근데, 맞아요, 들려요. 뭔 난리? 근데 왜 나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러니까. 아니, 그죠? 우리 같은 진짜 식구끼리니까 그럼, 얘기지만 나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, 나이가? 자기 젊다고 그러는 거예요, 시방. 왜 나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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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가! 나이는 숫자에, 숫자에 불과한 거지. 아무것 시기가 없어요. 제가 그냥 예, 경력이 좀 쌓였다는 것 뿐이지. 아까 그 방글이 노래하는 거 보셨지요? 걔는 아직까지 나이는 조금 있어도 저보다는 후배고 노래해 목소리 써온 거는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싱싱하잖아요. 아직 야들야들야들 그냥 이렇잖아요. 저는 근데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막걸리 서말은 먹은 것 같네요. 예? 더 좋아요? 예, 쟤 안 들, 안 들으니까 그저 방글이 없어요. 여기 여기 있네. 고맙습니다. 제 노래 뭐 자랑 아닙니다. 정말 수십 곡을 발표를 했지만 여지껏 안 되더니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아가지고 지 나이에 맞는 가사를 내놓으니까 이제 조금 먹히네. 한번 들어보이소요 다시. 세상 살이 원망하여
그 각죠. 예, 여기는 우리 식구끼리지만 여기는 정말 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방글이 팬이신지 모르지. 저 아셔요? 인생 노래 아세요? 아, 인생 노래 알고 찾아오셨어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인천에서 오셨어요. 인천이 멀지요? 뭐 이런 거 안 해요, 이거? 이거 안 해요? 한결! 한결! 카페 운영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머니 세상에 제가 또 노래하다가 이렇게 출연료 받으러 나가보는 것도 처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손 한번 잡아주이소. 고맙습니다. 세상에. 어, 뒤에서도 돈이 나와요? 감사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. 이 극장에도 이렇게 나오네요. 각설이장 가니까 이렇게 TV 맞죠. 전문화가 돼가지고 이게. 아, 대단합니다. 어메, 세상에. 감사합니다. 아, 처음이에요. 회원들이 멋져요. 모정에는요? 더 멋있습니다. 더 멋있대요. 더. 들으셨지요? 아, 인생 끝났어요. 플랜카드 접어도 돼요. 접고 그냥 자유롭게 놀자고요. 이제부터는 그냥 제 홍보 시간은 끝났습니다. 예, 네, 뭐. 혹시라도 주고잡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뛰는 순간에 주셔도 받기는 받아요. 제가 이것까지 안 받으면 오늘 여기 단장님이 다시는 못 오게 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우리 매니저 어디 갔냐? 이거 한 푼도 챙기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단장님 드려. 이것도 또 양심적으로 내놔야겠다. 예, 뭐 가수가 와가지고 이런 거 받아 갔다 이러면 또 이미지 그렇잖아요. 예, 단장님이 또 뭐 알아서 좀 주시면 받아가자, 기름값이라도. 예, 뭐 다 가져가시도 할 수 없고. 네 주머니 하나도 들어가지 마라, 이 매니저가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이분부터는 이제 좀 신나게 좀 놀고 싶은 그런 노래를 하려 하는데 분위기 쫙 깔고 느린 것도 잘하는데 그런 거 할까요? 아니요. 아, 방방 뛰는 거? 언니 그럼 잠바부터 벗으세요. 방방 뛰게 준비가 돼야지 뭐 뛰든지 말든지 그런 노래를 하든지 하죠. 오라버니 이제 지금부터 뛰시는 거예요. 몸이 이쪽을 마음은 이쪽 갔는데 몸은 이리 갔어. 괜찮아. 다 그렇게 돼요. 세월이 뭐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. 예, 주세요. 음악 좋다.
가수로서 후배인데 금주거든요. 근데 왜 방거리로 와가지고 네 팬분들이냐 저분들 여기 중간중간에 방거리 팬분들 예 방거리 팬분들 인간성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. 네 나올 때만 앵콜을 하시나 보다. 아니요 앵콜했어요. 아 그러셨어요. 근데 저 뒷쪽네 끄적지근하게 마음에 안 드네. 너 팬분들 잘 모셔라. 네가 평소에 못했나 보다. 아 거기도 방거리 팬이에요. 아유 근데 오라버니 한 분이 멋지네. 세상에 저 후배 군기를 잡아야지 안되겠다. 인생도 언니 왔을 때만 딱 부르고 평소에 안 부르는 것 같아서 아까 대기실에서 군기를 좀 잡으려 했더니 언니 그 매일은 부를 수 없고
팬들이 그런데요. 네, 이거 안 일러줄래다가 일러주면 아이고 맨날 인생만 하니까 지겨워 이런데요. 어떤 팬분이 그러시냐, 오시라 해라 그냥. 내가 돈을 5만원씩 다 나눠줘가지고 그냥 부르게 하라. 좋죠. 예, 고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돼가는 거예요. 제가 돼야 방글이도 뭐 끌어 땡기든지 말든지 하지. 그러니까 여기 방글이 팬분들 저 이쁘게 좀 봐주이소. 죄송합니다. 여기가 사실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네요. 노래하다가 이 자꾸 막히는 거 보니까 사실 이런 데서 이렇게 장시간 노래하면 방글이 목 조심해야 되겠다. 장기간 하다 보면 많이 잠기고 이렇게 기관지 나빠지겠어요. 청소기 지금까지 와 돌리려고? 아이고 됐습니다. 사실 제가 부산에 일주일을 그냥 부산 직할시지요. 부산 직할시를 일주일 동안 왜 웃나? 직할시 아이가? 광역시냐? 아, 직할시 쪽은 나 어릴 적이고 네 시대는 이제 광역시구나. 미안하다. 저기 직할시라 그랬다고. 저기 예, 저 뭐 매니저가 졌다이요. 저 저녁에 보자잉. 침대에 같이 재워주는데 안 되겠다. 너는 올 저녁부터 아래에서 자라, 바닥에서. 예, 부산 광역시 예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. 일주일간 오전에 노래교실, 오후에 노래교실, 저녁에 방송 이렇게 막 돌다 보니까 무리를 좀 많이 해서 살도 찌고 팬분들이 어찌나 부산 분들은 먹는 걸 사주시는지 안 먹으면 서운하실 거고 과식해서 최고 막 이러면서도 먹었습니다. 7kg는 늘어갖고 왔다니까 우리 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. 도대체 가수님 얼마나 살이 쪘냐고. 찌긴 좀 쪘어요. 힘이 있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. 날씬해요. 날씬해요. 사나이님 눈에만 제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. 아, 정말 날씬해요. 노래 주세요. 부끄러워집니다. 옛날 노래니까 같이 하세요.
것인지.